드라이버와 아이언, 스윙하는 느낌이 분명히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원위치로만 들어오면 클럽별로 임팩트가 해결이 된다는 건데 우리 골퍼들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자,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드라이버와 아이언, 스윙하는 느낌이 분명히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안 되는 문제가 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클럽별로 그러면 스윙을 다르게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 스윙이 같다면 올바른 이미지와 원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분명히 클럽 헤드와 샤프트의 위치는 드라이버와 아이언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드레스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스윙의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손이 다시 원위치로만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 어드레스가 달랐던 것처럼 아이언은 헤드보다 손이 이렇게 앞서 들어오는 채로 임팩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다운블로는 쉽게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제자리로만 들어온다면 사이드블로우, 수평으로 타격이 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각 클럽별로 클럽이 원하는 임팩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윙의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원위치로만 들어오면 클럽별로 임팩트가 해결이 된다는 건데 우리 골퍼들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패턴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이버가 너무 안 돼서 드라이버를 열심히 연습을 했더니 마치 아이언도 이렇게 클럽이 드라이버의 패턴과 비슷하게 일찍 풀어지면서 타격이 되고 탄도가 뜨고 거리가 안 나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너무 아이언만 연습을 했더니 마치 드라이버도 손이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임팩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스윙의 이미지와 움직임의 원리,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바른 이미지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 영상, 쇼츠 영상에서 한번 업로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대빗자루, 장대빗자루라고 하고 했을 때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셋업이 이렇게 세팅이 되죠. 손이 조금 앞서 나가 있는 채로 잡고 이때 손과 헤드가 서로 같이 이렇게 나가면서 빗자루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아이언을 적합한 임팩트를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립의 끝과 헤드가 서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바닥에 빗자루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드라이버에 조금 더 적합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올바른 스윙의 원리를 또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일단 드라이버의 세팅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전환할 때는 분명히 왼발에 충분한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언과 드라이버가 동일하죠. 하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누르고 올라오는 타이밍이 훨씬 아이언보다 빨라져야 합니다. 왼쪽에 압력이 전환이 되고 그 상태에서 올라오고 마치 이렇게 왼다리에서 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왼다리가 살짝 펴지는 느낌이 느껴지게 되겠죠. 압력이 올라올 때 클럽이 이렇게 풀어지는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왼다리로 브레이크를 일찍 밟고 클럽이 관성으로 튕겨져 나가는 이런 타이밍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쳐볼게요. 다운스윙에서 왼발이 압력이 눌리고 차고 풀어지고 차고 풀어지고. 자,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압력을 가하고 차는 방식이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늦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이언은 백스윙 탑에서 동일하게 왼쪽에 압력이 전달이 되고 그때 지그시 계속 눌려 있는 채로 손과 헤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왼다리가 펴지는 타이밍이 드라이버에 비해선 조금 더 늦어지게 되고 여전히 눌려 있는 채로 그리고 왼쪽 어깨도 눌려있기 때문에 살짝 낮아져 있는 채로 임팩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살짝은 펴지면서 맞기는 하겠지만 드라이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왼다리에서 압력 올라오는 타이밍은 조금 더 늦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왼쪽으로 전환하고 지그시 왼쪽 어깨와 압력이 눌려져 있는 채로 임팩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쳐보는 거죠. 자, 우리가 아이언과 드라이버 분명히 이 움직임이 서로 다르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골퍼분이 이걸 손으로 이렇게 일부러 만들기보다도 올바른 이미지와
왼쪽에 압력을 주고 올라오는 이 타이밍을 서로 다르게 준다면 드라이버는 딛고 올라오면서 클럽이 조금 더 일찍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고 아이언은 조금 더 지그시 눌러주는 과정에서 손과 헤드가 같이 튕겨져 나가 그대로 나가는 이런 타이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골퍼분이 손과 손목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 우리가 하체 움직임 그리고 압력의 이 타이밍을 통해서 컨트롤 해본다면 훨씬 더 적합한 임팩트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